3D 프린팅한 다음에 구리 도금하고 그 다음에 니켈 도금, 마지막으로 금 도금. 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레진이나 ABS 같은 플라스틱에 도색이 아닌 진짜 금속 도금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전기 도금에 관심은 있지만 이쪽에 문외한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퓨전으로 이렇게 이제 백식을 만들다가 이 백식이 겉에가 다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오버코팅 말고 진짜 이렇게 도금 같은 거 해볼 수 있나? 뭐 이런 관심이 생겨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V 사이 그쯤에서 시작을. 그렇죠. 요 과스코라는 채널에서 명품 복원하는 명품 같은데 들어있는 이렇게 금장 같은 거 이렇게 다시 브러쉬로 금 도금하는 영상을 보게 돼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으로 웍셀 DIY라는 우리나라 분이 운영하는 이 채널에는 가정용 재료로 이렇게 도금하는 방법의 영상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분 영상을 또 많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헐 아카데미 이런 채널도 봤는데 이 헐 아카데미라는 분은 이 도금에 굉장한 전문 지식이 있으신 전문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독일 분이신 것 같은데 이 3D 프린팅을 해서 여기에 도금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이분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EBS 채널에서 이렇게 했던 이렇게 도금 관련 우리나라 이 업체들 영상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더 스토리 채널에서 한 5년 전에 이 김남근 님이라는 분께서 이미 건프라에 이렇게 크롬 도금을 하는 걸 소개하신 적이 있죠. 제 영상의 주제는 이런 전문적인 장비 없이 약식이지만 도금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전기 도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에이지는 이게 은입니다. 은. 그 다음에 지금 이 포크에 은 도금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기가 이게 마이너스 극에 포크가 매달려 있고 이 플러스 극에 이 실버 은이 매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담겨 있는 액체는 은이 이온화된 액체가 이렇게 전해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흘러주면 여기 있는 은이 이온화돼서 이렇게 포크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도금이 된다는 방식인데 이게 기본적인 전기 도금의 방식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제 이것을 실제 공정에서는 전문적인 전기화학 지식들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도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코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이 TIF라는 업체에서 보면은 쿠퍼 컨덕티브 페인트, 그러니까 구리 전도성 페인트 이런 거 이제 뿌리면은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이 브랜드에 보면은 일렉트로 플레이팅, 그러니까 전기 도금에 관련된 아예 전기 도금을 할 수 있는 이런 키트도 팔고 재료도 다 팝니다. 여기 보면 이게 구리 도료 있어가지고 이거 에어브러쉬로 이제 쏘면은 구리 코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전기 도금을 이제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마켓에는 이 브랜드가 수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독일에서 배송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제품은 쓰고 싶지만 못 써보고 이것저것 제가 재료를 구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SM이라는 국내 회사의 이 쇼핑몰에 들어오시면 여기 도금장치, 여기 도금장치 메뉴 여기 두 군데에서 도금을 할 수 있는 용액들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 SME에서 파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도금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전기도금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용액에 빠뜨려서 전기도금하는 것을 침적식 도금이라고 합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붓도금 또는 브러쉬 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금 용액을 적신 다음에 전기가 흐르게 하여 이렇게 문질러주는 것으로 도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원짜리에 니켈이 입혀지고 있죠. 이건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 하는 것이고요. 동전은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 후에 다시 구리로 도금을 해주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붓도금용으로 샀던 용액들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동전에다가 도금을 한다고 하면 이 파워 서플라이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 파워 장치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극을 도금하려고 하는 물체, 예를 들어서 동전이라면 이렇게 동전에다가 물려주고요. 이 플러스 극에는
뭐 이렇게 적실 수 있는 뭐 이렇게 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 위에다가 이제 구리 도금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구리 용액이라고 하면 구리 용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십니다. 그리고 각 용액마다 원하는 전원 볼트 수가 있습니다. 그 볼트 수로 맞춰 주시고 적셔진 용액을 이렇게 문지르면 적셔진 용액에 있던 구리들이 이쪽에 도금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도금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붓도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명품이 아닌 그냥 일반 지갑이지만 명품 무슨 금장식 브로치라고 치면 이것을 분리를 하지 않아도 침적도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뜨려야 되니까 이 지갑 자체가 용액이 다 들어가면 이 지갑이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붓도금을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붓도금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이게 편리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인데요. 붓도금 하라고 나온 전용 제품이 이렇게 있긴 한데요. 양극이 앞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껴줘 이렇게 전용 심지가 있어서 그걸 껴서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솜을 감아서 좀 편하게 쓰라고 나온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냥 집게에 물려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씩 사본 거죠. 양각 음각이 많고 이렇게 뭐 프라모델 같이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들은 이 붓도금으로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틈새를 다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퐁당 빠뜨려서 전기도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적식 도금을 하는 게 모형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일이 큰 경우는 붓도금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 반지를 도금할 때는 이렇게 음각, 양각이 많아서 오밀조밀한 것은 붓도금하기가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침적식이 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붓도금 용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모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침적식 용액을 사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침적식 도금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이게 이제 도금조라고 치면요. 여기에다가 침적 용액을 이렇게 붓습니다. 만약에 뭐 구리 도금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구리 도금에 해당하는 용액을 여기다 붓고요. 이게 이제 이게 실제 구리죠. 그래서 구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구리에다가는 플러스 전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게 지금 차 있겠죠. 이게 이제 도금하려던 물체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 빠뜨리고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설정에 맞는 전원을 넣어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금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원리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형 제작자들은 금속에다가 도금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런 플라스틱에는 전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도성 코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도성 페인트를 발라주고 그 위에 전기 도금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도성 페인트가 이렇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던 전도성 페인트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해드리는데요. 하나는 제가 자작을 한 것이고 한 가지는 기성 제품입니다. 전도성 도료로 흑연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흑연이 포함된 스프레이를 국산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특징, 초미립자의 그라파이트와 내열 불소수지 베이스로서 스프레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흑연 성분이 적은지 실패했습니다. 그라파이트 33, 컨택트 케미의 이 스프레이는 한 3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니까 전기가 통했습니다. 구리 분말로 전도성 도료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라카 클리어 도료랑 배합을 했죠. 그리고 레커 신너랑 또 혼합을 해서 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율이나 이런 건 저도 이제 얼마 안 해봤기 때문에 최적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 도료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라파이트 33 스프레이를 쓰시는 것이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반지 제작을 위해서 출력했고요. UV 라이트의 경화 중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사가트 캐릭터도 출력해 주었습니다. 테스트니까 사포질은 간단히 했고요.
브라운 컬러의 서페이서를 뿌렸습니다. 테스터기를 대보면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작한 구리 분말 도료입니다. 구리 분말이 가라앉기 때문에 잘 흔들어줘야 됩니다. 0.3mm 에어브러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리 분말이 코팅되는 중입니다. 도색하고서 한 30분 뒤쯤에 측정해보니까 전기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건프라에 도색해도 잘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도금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소재를 쓰면 더 좋은데 저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수를 쓰면 좋지만 수돗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리 도금을 위해서 전해질 용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으로 판매되는 황산구리입니다. 황산구리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게 장갑과 방독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산구리를 물에 타줍니다. 1리터에 80g 정도 섞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느낌적으로 했습니다. 창문 닦는 세정제 칼라 정도 됩니다. 전기가 통하는 황동 테이프를 모서리마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황동판을 붙여주었습니다. 황동 테이프를 고정해주었는데 모서리에 황동 테이프가 연결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황동판이 서로 마주보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전기를 한쪽만 물리면 이 전체가 다 전기가 통하는 상태이죠. 실험을 한 4-5번 이상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큰 도금조를 만들었을 때인데요. 도금조가 커지면 그에 맞게 금속판의 면적도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금 시간이 길어지면 금속에서 불순물 같은 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로 싸주면 더욱 좋습니다. 구리판의 부직포가 씌워진 모습입니다.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일회성 도금이거나 도금 시간이 길지 않을 때는 부직포를 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기 도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리 도금은 1V에서 1.5V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낮은 볼트로 도금을 해야 퀄리티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테스트 덕분에 파워 서플라이를 사게 됐는데요. 건전지로 하셔도 됩니다. 건전지는 시간이 지나면 파워가 떨어지니까 안정적인 파워 서플라이가 좋긴 하겠죠. 리드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빨간색 플라스극은 구리판에 연결합니다. 검은색 마이너스극은 도금될 반지에 연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쪽과 닿지 않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음극의 반지를 잡아주는 이 스탠드는 FDM 3D 프린터로 만든 것인데 도색될 부품이 클 때와 작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건프라도 도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테스트일 때인데 그라파이트 33을 뿌리고 이제 처음으로 도금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도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시도 두 번 만에 도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금속이 입혀진 걸 보니까 이게 도색하고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도금조를 종이컵에다가 해보았습니다. 구리판도 얇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만들어둔 황산구리 용액을 재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작했던 구리 파우더 에어브러시 도료를 칠하고 실험해봤습니다. 이번에는 1V를 사용했습니다. 양극과 음극을 연결해주었습니다. 구리가 전도성이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도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구리 가루 입자 때문에 사포질이 많이 필요하므로 그냥 그라파이트 스프레이를 쓰는 편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표면을 다듬으면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구리 도금을 먼저 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인 하지 도금으로는 구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금속이 벗겨지지 않게, 그러니까 방리되지 않게 하고 전도성도 좋아서 도색하시는 분들이 서페이스 먼저 뿌리는 것처럼 구리 도금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 하지 도금으로 니켈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비로소 금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다른 소재를 마지막으로 도금을 합니다. 물론 소재나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순서입니다. 이제 니켈 도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컵 중앙에 반지가 있고 주변으로 니켈을 붙여놓았습니다. 컵에 니켈 전해질 용액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 용액은 기성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따라 3.5V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극과 음극을 연결했습니다. 구리 도금은 몇 시간씩 걸리지만 니켈 도금은 3분이면 끝납니다. 이 니켈 전해질 용액도 자작을 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자작하는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자작하는 방법은 웍셀님 채널 링크를 위해 걸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켈 도금이 끝났고 이제 금 도금을 할 차례입니다. 표면이 깨끗해야 도금이 잘 되기 때문에 각 도금전에는 반드시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탈지 활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도금인데요. 저도 도금에는 입문자이기 때문에 일단 18K 이미테이션 금으로 도금해 보았습니다. 금도금은 30초 정도면 끝납니다. 건전해서 물 세척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리, 니켈, 그리고 이미테이션이지만 금도금까지 완료해 보았습니다. 도금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이 오용 쪽에서는 도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저처럼 궁금했던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프라모델 쪽에 적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